그럼 여러분이 직접 한번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1번 그리고 2번 발빠른 테크노즈 원하신다면 구독 알람 지금 눌러주세요. 태어 말방구 시험치 풀어서 단톡에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말에는 말방구. 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재밌는 제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에어팟 2세대 모델과 똑같이 생긴 제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뭐 이름은 에어팟은 아니지만 생긴 거는 너무나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짝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연 이 짝퉁 에어팟 2세대 모델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일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이는지 말방구 실험실에서 꼼꼼하게 한번 따져봤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말방구 실험실과 함께 하시죠. 말방구 실험실. 다음 영상에서는 카메라 모듈만 붙이기만 하면 고성능 카메라로 바뀌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리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말방구 실험실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직접 한번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에어팟 케이스만 보고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한번 직접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1번 그리고 2번. 자 그럼 이번에는 판매 금액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일까요? 1번 그리고 2번 확인되셨나요? 정말 그냥 얼핏 보기에는 어떤 게 가짜고 진짜인지 알 수가 없는 이번 에어팟 2세대 모델 짝퉁!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방구 실험실에서 한번 심층 리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자 일단 디자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두 제품을 멀리서 놓고 보면 아 전문가 역시 쉽게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흡사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눈여겨서 보면은 확실히 차이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정품 에어팟 2세대 모델 경우에는 디자인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 어셈블 인 차이나라고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짝퉁은 어떤 문구도 인쇄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짝퉁의 경우 정품 대비 약 3mm 정도가 더 길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화이트 컬러는 물론 버튼의 위치까지 매우 흡사하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냥 보기에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LED 램프 방향이 정품은 케이스가 열리는 위치 상단에 하지만 짝퉁은 케이스 반대편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중량의 경우에도 정품은 약 47g인데 반해 짝퉁은 32g으로 상대적으로 가볍게 제작이 됐습니다. 사실 두 제품을 동시에 들어보면 그 무게감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씩 각기 따로 들어보면은 솔직히 무게만으로 정품과 가품을 구별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두 제품 다 라이트닝 케이블로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정품의 경우에는 무선 충전 케이스를 사용할 경우 무선으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일단 케이스만 놓고 봤을 때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LED 램프의 방향 위치 그리고 디자인 바이 애플 문구가 인쇄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비리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고 거래는 직거래로 만나서 하시고요. 케이스부터 이처럼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에어팟 케이스를 이처럼 열고 닫을 때 요 탁 달라붙는 느낌 짝퉁에도 과연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지 소리만 듣고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1번 그리고 2번 자 짝퉁 역시 마그네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케이스를 열고 닫을 때 이처럼 탈칵하면서 닫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스 재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가벼운 것은 물론 마그네틱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강도 역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품 케이스 안쪽에는 인증 마크가 인쇄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짝퉁은 내부에 아무것도 인쇄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에어팟을 이렇게 케이스에 넣을 때 쏙 들어가는 이러한 자석 느낌 짝퉁에도 있을까요? 놀랍게도 짝퉁 역시 마그네틱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팟이 케이스 안쪽으로 쏙 들어가면서 고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제품을 모두 거꾸로 매달고 흔들어보면 둘 다 떨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정품 에어팟은 헤드 부분에 마그네틱이 있는 반면 짝퉁 에어팟 케이스의 경우에는 중앙에 하나만 마그네틱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어팟을 돌려보면 짝퉁은 에어팟이 케이스 가운데 붙게 되지만 정품은 제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이 따라한 느낌은 있지만 이처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따라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에어팟만 놓고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지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번 그리고 2번 솔직히 에어팟만 놓고 보면 리뷰를 오래 한 저 역시 쉽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량에서 짝퉁이 정품 대비 1g이 더 가볍게 제작이 됐는데요. 솔직히 그 차이는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중량 차이만 놓고서 정품과 가품을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구별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단 충전 단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정품은 하나의 원형에 양쪽에 흰색 두 줄이 가 있는 반면 짝퉁은 돼지코처럼 두 개의 충전 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부터인데요. 정품 에어팟은 페어링 중간에 에어팟에 어떤 LED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물론 충전 케이스에 불이 들어오긴 하지만 짝퉁은 에어팟 자체에 경찰 사이렌 같은 램프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짝퉁 에어팟을 착용하고 밖에 나갔을 때 잘못해서 페어링이 끊어지면 112에서 신고한 것처럼 귀에서 불빛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서 짝퉁 에어팟을 착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부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품 에어팟처럼 짝퉁도 귀에 꽂으면 자동으로 인식을 할까요? 하지만 짝퉁의 경우 이처럼 청취 중에 귀에서 에어팟을 빼더라도 보던 영상 및 음악은 계속 짝퉁 에어팟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짝퉁에서 솔직히 이런 것까지 따라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한마디로 짝퉁에 있는 센서는 센서가 아니라 인쇄된 스티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성능은 어떨까요? 스마트폰이면 벤치마크를 돌리겠지만 에어팟은 음질 차이라 솔직히 구별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볼륨 크기. 사운드 크기를 보면 정품 에어팟은 사운드가 커서 볼륨을 줄여야 하는 상황까지 오지만 짝퉁의 경우에는 볼륨을 최대로 키워도 작게 들릴 정도로 사운드 자체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음질 부분 역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짝퉁은 약간의 딜레이 현상도 있습니다. 게임은 물론 영상을 감상할 경우에도 영상보다 사운드가 약간 늦게 전달되는 현상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외관 디자인은 뭐 그럴싸하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성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통화 품질은 차이가 날까요? 그래서 실제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이게 에어팟일까요? 짝퉁일까요? 고민하는 에어팟. 거 봐. 고민하는 에어팟. 거 봐. 다시 한 번. 깨끗한 거 보니까 에어팟. 그래도 통화는 깨끗하게 들리나요? 깨끗하게 들리는데? 그런데 제가 듣는 음질은 상대적으로 많이 안 좋아요. 아 진짜? 나는 차이가 없네? 예, 마이크는 괜찮은가 보다. 근데 쓰신 분은 확실히 차이가 나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엔 어떠신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통화 품질 역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배터리 사용시간입니다. 에어팟은 자체적으로 5시간까지 음악을 청취를 할 수가 있지만 짝퉁 에어팟의 경우에는 최대 2시간까지만 음악 청취가 가능합니다. 뭐 2배 이상 정도의 배터리 성능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냥 보기에는 두 제품 다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특히 짝퉁 에어팟을 착용하더라도 진위 여부를 가리지 못할 정도로 비슷한데요. 하지만 페어링을 할 경우에는 경찰차 사이렌 같이 램프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부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보다
것보다 성능인데요. 사실 이 정도 성능에 2만원대에서 3만원이면 괜찮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괜찮게 나오는 제품들도 주변에 상당히 많은데요. 솔직히 성능만 놓고 보면 싹퉁 에어팟은 구매하지 않는 게 소비자한테 좀 더 이득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에어팟을 그대로 카피한 짝퉁 에어팟,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짝퉁 에어팟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뭐 이거 짝퉁인지 진짜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상당히 흡사했는데요. 하지만 2만원대 이 제품을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돈을 만원, 2만원 좀 더 투자하더라도 정말 괜찮은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AS가 안 되는 제품은 구매할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언제나 재미있고 신기한 테크 이야기 말방구 실험실, 다음에는 모듈 타입의 카메라 스마트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찰칵 찰칵 말방구 실험실 영상을 보다 빠르게 접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알람과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실험실 플러서 딴트공 데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 말방구 실험실.